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 8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공판에서 증거에 반하는 주장과 공여자를 비난하며 잘못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에서 2022년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 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윤관석 의원에 대해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등 20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모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에 대해 알선 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에서 2023년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 디벨로퍼 정모 씨로부터 77억과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현동 개발은 선남도군 참여가 배제되고 민간업체 3천원가량의 막대한 수익을 거뒀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비서관 등에게 청탁해 부지용도 4단계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